오늘 말씀 사무엘하 20장 4절로부터 13절까지 4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이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람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짓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여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짓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일한 것은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선 세바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임무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주었느냐 하면 바로 아마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자기의 군대장관도 있고 자기에게 많은 용사들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 주지를 않고 이 아마사에게 주었느냐라는 것은 아마사가 누구의 종이었었기 때문에 바로 압살롬의 군대장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한 충성심을 보이라 그거죠. 너의 충성심을 보이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유다를 다니면서 유다 사람들을 다 모으고 3일 내에 모으라고 기한을 정해줬어요. 3일 내에 기한을 정해주고 그리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너의 충성심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기회는 반드시 3일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를 말하고 있어요. 3일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일의 기간이죠. 근데 이 3일의 기간은 어떤 일이 일어난 기간이냐 하면 바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개하게 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는 3일은 니느웨 성,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그들, 심판이 곧 도래한 그 성에 심판이 임한 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심판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었다는 거죠. 이 일을 아마사에게 허락한 것은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와 같이 다윗에게 대적하고 있는 세바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라는 이와 같은 일을 맡기고자 한 것은 세바를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세바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교만의 열매였다 그랬어요. 그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게 되면 우리 심령은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죠. 세바만 제거를 하면 되는데 빨리 3일 안에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은 그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3일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 심령 안에 또한 주어지는 3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3일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기간이에요. 요나가 고레베 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에 토해진 날이 3일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져야지만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내 생각으로 따라갔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의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육체 생각과 이런 의가 반드시 없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주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려고 하는 다윗을 향해서 드러난 대적은 세바였다라는 거예요. 그 세바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서 세바와 함께 이스라엘이 다윗을 대적하는 그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올라왔을 때 싹을 빨리 지멸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왔을 때 3일 안에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빨리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 일어나서 의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들을 빨리 모으라 그랬어요. 유다 사람은 누구를 의미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속사람.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 속사람은 유다족 속인 거예요. 속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은 친족인 거예요. 근데 겉사람은 예수님의 피하고 관계없는 아직도 육의 사람인 거예요.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유다족 속이 작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것처럼 내 속사람은 아직 연약하고 겉사람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자꾸 교만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는 말은 빨리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찾아왔는지 뭐가 역사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잠자고 있고 남을 나라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걔가 다른 걸 더 불러 모아서 여기다가 성을 더 견고하게 쌓고 쌓고 쌓거든요. 어떤 거 하나도 아유 뭐 다 그렇지 뭐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일 기억하세요.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뭐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육체 생각도 못 박고 이론도 못 받고 이 말씀이 어디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지금 이 세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인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 이것이 세바예요. 그 세바가 견고한 성읍 안에 들어가면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처럼 그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자기의 터를 세우면은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순간에 주님이 깨닫게 할 때 바로 회개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생각에서 죄를 지은 것을 바로 회개를 하면 금방 없어지는데 얘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털을 잡고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성을 쌓으면은 그걸 뽑아내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부터 그래서 허물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제일 먼저 무너뜨린 건 여리고성이었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
그거를 무너뜨릴 때 주님이 보여주신 건 그들의 어떤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이 세바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터를 잡기 전에 무너뜨려야 된다는 건데 그걸 무너뜨릴 때 3일 안에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뜨림은 우리 어떤 칼과 창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바를 따랐으니 숫자적으로 볼 때 훨씬 불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로 이끄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지 그 성이 얼만큼 견고하냐 아니면 약하냐 우리가 가진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믿음 생활을 얼마만큼 오래 했느냐 이것이 이런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뭐가 많이 있냐면 아는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말은 자불자불 너무 잘하죠. 문제는 말을 잘한다고 그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들, 이론들 이런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 생각, 내 판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3일 안에 유다를 불러모은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하게 되어져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 이러한 이론과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군사로 일어서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마사가 어떻게 했어요? 3일 기간을 주었는데 그 안에 이 일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이 일을 3일 안에 못하니까 세바가 어디로 갔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도망을 가서 성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가 3일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3일 안에 빨리 해서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3일이 지났어. 그래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유다 사람들을 못 모은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기회를 줬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님이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준 명령을 이제 지키라고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못한 거예요. 왜 못했어요? 빨랑빨랑 하지 못한 거. 모든 것이 지체되어진 거예요. 이 지체된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다윗의 명령을 받았을 때 지체하지 말고 빨리 그 명령을 지켰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사는 자,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 그랬구나, 은혜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래놓고 여전히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건 뭐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세바가 열심히 자라나도록 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거를 구축하도록 시간을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빨리빨리 이거를 물리치라고 기한을 주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부터 우리 39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지체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테니까. 그래서 36절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진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앞으로 진군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말씀은 세상에 속한 죄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사가 다윗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전에 압살롬을 섬겼던 그러한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윗이 말한 데에 충성을 다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이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일을 행한 후에 와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했죠. 아마사에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승리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인내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사가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그는 다윗과 함께 거하면서 그 약속대로 그 안에 성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아마사는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때예요. 압살롬을 죽이고 그를 용서를 했지만 예루살렘에 거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뭘 줬어요? 해야 할 일을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입으로는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의 안에 거하는 자요, 생명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 육의 것은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싸움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인내가 왜 필요하겠어요? 육의 사람이 방해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방해를 물리치고 또 믿음으로 세우고 또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유다 사람을 하나하나 불러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러 세우는 게 3일 안에 해야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3일의 기간이에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속하기 위한 그 길이 3일 길이었어요. 근데 지체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였었죠? 불평, 불만 하다 보니 3일 길이 40년 광야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지체하고 결국은 왔던 길에 거의 눈앞에서 돌아서 가나안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 광야길을 갓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지체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성취한 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하는 자가 되어 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체함으로 인해서 아마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요압에게 결국은 죽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영원한 그 기업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안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지체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해지다 보면 당할 일이 이와 같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이 아마사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바로 아비새에게 그것이 넘어가요. 아비새에게 가서 그 일을 하라고 맡깁니다. 아비새는 원래가 다윗에 충성된 군사입니다. 충성된 군사에게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감췄던 사람은 그것을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더 주잖아요. 아비새는 원래가 군대 장관이었고 압살롬의 전쟁에서도 이겨서 그는 이미 상을 받을 자예요. 근데 거기에 상 받을 일이 하나 더 그에겐 추가가 되는 거죠. 다윗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 세바는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해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는 얼른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일어난 세바를 빨리 무너뜨리도록 여러분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 순종하던 그런 충성된 믿음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은 자는 절대 이거는 나한테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강하게 이거를 쫓는 강한 믿음이 역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나아갈 때 이제 요압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압을 보니 그 명령을 따라서 요압과 아비새와 그에게 속한 군사들이 다 이제 세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기본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을 옆구리에 차고 있었는데 그가 아마사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칼을 뽑아요. 여기서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렇게 번역이 되니까 땅에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칼을 뽑은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칼집에서 칼을 뽑아냈어요. 근데 이 지금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이에요. 요압의 어머니는 수리하고 아마사의 어머니는 아비가일로서 자매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종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아마사를 어떻게 죽여요? 평안하냐?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있느냐? 이러면서 그에게 아주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 같이 하면서 그를 칼로 찌릅니다. 요압과 아마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그 입에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하여도 진실로 그가 나의 편인지 내 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마사가 왜 죽은 거예요? 방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사촌이니까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압은 그가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에게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다윗을 향한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은 충성된 자였고 열심을 품은 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다윗과 연결시키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압살롬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사는 그 압살롬을 쫓아가서 다윗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 요압은 다윗의 충성된 군대 장관으로서 이 아마사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드디어 왔다예요. 그래서 그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게 아무리 이종사촌간일지라도 칼로 죽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요압이 잘한 일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실상이 그렇지 않은 거냐 하면 이들은 이종사천간이에요. 그리고 아마사는 이미 다윗에게 용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임무를 띄고 나아갔던 자인데 그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지체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 지휘관으로서의 자리에 있지 못했던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아멘. 요압이 아마사에게 나아가서 친절하게 아주 친구처럼 친족 간에 나아간 것 같이 나아갔지만 그래서 그 입은 미끄러웠어요. 그 말은 기름처럼 유순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뽑힌 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실상은 이미 칼을 뽑아서 들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사는 그 칼에 신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달콤한 말, 부드러운 기름에 바르는 것 같은 말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사가 뭐에 신경을 쓴 거예요?
육적인 거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육적으로 그는 나와 같은 이종사천간이고 그리고 저가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친절한 말을 하니까 그 손에 칼을 들은 거를 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가 또 있죠. 누가 이렇게 했어요? 가롯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맞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26장에 48절에 먼저 그 군호를 짜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예수니까 잡으라 하고 맞춘 다음에 그가 예수께 나와서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판 가롯 유다도 친근하게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나에게 친구처럼 다가왔고 달콤하게 말을 하고 뭔가 같은 편인 것 같이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속을 다 내놓으면 안 돼요. 누가 그와 같은 짓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병들어서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병문안을 온 게 너무 고마우니까 다니면서 다 보여줬어요. 곳간을 다 보여줬어. 속을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거 다 빼앗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속을 다 보여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을 다 보여서 아무것도 남긴 거 없이 다 보여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겠다고 다 전해요. 아무한테나? 아니요. 돼지한테 전하면 뭐라 그랬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그 가치를 아냐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은 알고 이것이 귀하다 그래서 아무하게나 막 전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받고 물어뜯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빼앗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은혜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이 고관은 나눠줄 자를 잘 분별해서 나누어야 해요. 줄 자가 있고 안 줄 자가 있어요. 그가 칼을 뽑은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아마사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죽게 됐어요? 아직 영적인 상태로 모든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에 참 기도해야 될 건 영분별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 주님 모든 걸 볼 때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매끄럽게 말을 해도 그 안에 칼을 뽑은 자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24장에. 또 마가복음 13장에 말해요.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마치 나와 함께하는 자인 것 같이 하면서 그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 들어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릴 때 교육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진짜 그들 편인 것처럼 먼저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끔 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얘기를 하고 불평불만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불평불만이 커지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신천지 절대로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신천지라고 안 해요. 장로교회라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리무리 해가지고 그거 은혜 받아가지고 좋다라고 한 그 다음에 신천지인 것을 드러내요. 그들이 신천지인 것 드러난 다음엔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끔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달콤한 말로 마치 복음인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라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라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가지 말라
라고 말한 것처럼 마치 구원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까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같이 인터넷 시대에 유튜브로 가면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오늘날 문제가 사람들이 방송으로 말하는 뉴스보다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걸 더 믿고 선호하더라는 게 지금 조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짓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거짓 것들은 우리를 미혹시키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잘 분별될 수 있으려면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이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그래서 아마사를 죽여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는 죽일 때 무엇을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다른 그 청년이 아마사의 시체 옆에 서가지고 누가 압살롬을 위하냐 누가 다윗을 위한 자냐라고 외치거든요. 지금 이 요압이 죽인 것은 다윗을 위한 거라는 거고 요압은 다윗의 충성된 장군이라고 다 믿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충성된 일을 했으니까 이 아마사의 피를 흘린 건 아주 잘한 것이 되어집니다. 진실로 이것이 잘한 것이냐? 열왕기상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상 2장 32절과 33절. 열왕기상 2장 32절과 33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은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솔로몬이 요압을 죽입니다. 왜 죽였느냐? 오늘 보니까 의인을 두 사람이나 죽였기 때문이에요. 아브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윗에게 갖다 주려고 하였을 때 그를 죽였어요. 또 지금 아마사가 다윗의 용서함을 받고 와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돌아와서 함께 그 세발을 치러 가려고 왔는데 그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용서받은 자를 요압은 용서하지 않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마치 다윗을 위한 것 같이 죽였으나 의인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민수기 35장 33절과 우리 34절을 찾아봅니다. 민수기 35장 33절과 34절 민수기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로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서 피를 흘렸으니 다윗의 땅을 더럽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피를 흘려야지만 괜찮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집권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것이 보니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왕이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인 거. 땅이 더럽혀지면 그 땅을 더럽힌 자의 피를 흘릴 때까지는 그 재앙이 그 땅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흘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더럽혀질 뿐만이 아니라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피를 흘릴 때까지는 그 재앙이 멈추지를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면 무슨 죄? 살인하는 죄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인데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어요. 그럼 살인하는 죄를 지니 내 안에 있는 이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피를 흘린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피를 흘린 땅이 되어서 이 땅이 더럽혀지게 되어지면 이 땅은 멸망할 때까지
그 재앙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피 흘린 자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 흘린 자가 피를 흘리면 내가 죽어야지만 해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율법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살인한 자는 살인을 당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죄를 누가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죽음, 사망이 예수님이 짊어져서 나는 이 피를 흘리고도 여기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흘린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피를 흘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렸으면, 내가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이와 같이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안에 피하면 우리에겐 용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고 나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피를 힘입고 그 피 안에 거하는 자만 되어지면 내 대신 짊어진 예수님의 대속죄물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율법이 이와 같이 죄를 진 자들이 죄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를 대신해서 그 대속죄물이 피를 흘리게끔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구약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물이 피 흘림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물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아마사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그것을 함께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왕이 용서를 했으면 그에 부하면 다 용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용서를 했는데 우리가 왜 정죄를 하고 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느냐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 아마사의 일, 요압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마사가 길에서 피를 흘렸으니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피 흘린 길인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이 군대들이 나아갑니다. 이 길은 그래서 누가 피 흘린 길이 되어져요? 아마사가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피를 밟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숫자나 그런 것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고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세발을 물리치게 하고 예수님의 나라 성전이 되게끔 하십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달아 죽었을 때 그를 밭에 던졌어요. 그 밭에 던진 건 그가 목매달아 죽고 던져진 은삼십냥이 밭을 샀은 것입니다. 그 밭을 피밭이라 얘기했어요. 아마샤도 어디로 갖다 놨다 그랬어요?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다 그랬죠. 그 밭에 옷을 덮어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밭은 무슨 밭이냐? 토기장이 밭이요. 여호와께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장의 밭이 되어져서 주님이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주님의 형상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3일 안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큰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내 심령 안에서 큰 나팔을 불러서 나로 하여금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명령을 주셨으면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서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바로 이 전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복음으로 끌고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바는 죽이고 이스라엘은 구원해내는 일.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다음 말씀이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아만사가 다윗으로부터 3일의 기한을 받고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 왕과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3일 동안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지체함으로 그 명령이 다른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의 안에 살며 그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야 됩니다. 결단코 지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서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열심히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모아져서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자 중에 참으로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택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일을 맡기셨을 때 그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자, 결실을 맺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한 요압과 같은 자는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은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며 피를 흘리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분바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보고 그 모든 허물을 감사할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주님의 일을 잘 한다고 하나 참으로 형제를 죽이고 피를 흘리는 자는 되지 말게 하옵시며 혹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치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로 회개함으로 빨리 들어가 주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는 죽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오직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